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오늘은 길찾기 영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관광대국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길에서 낯선 외국인이 길을 물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외국인이 말을 거니까 깜짝 놀래서 도망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첫 번째로 길을 잃었을 때 쓰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길을 물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의 길을 막게 되잖아요. 그럴 때 실례합니다 라고 하겠죠? 실례합니다. 영어로는 excuse me 또는 excuse me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실례합니다. excuse me 또는 excuse me. 지나가는 행인을 세워놨으니까 이제 어느 장소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Where is 또는 Where is 에다가 장소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서울역을 찾고 있다면 서울역이 어딨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Where is Seoul Station? 또는 Where is Seoul Station? 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물건이나 사람을 찾을 때 쓰는 말 Where is 또는 Where is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 누렁이를 찾을 때도 쓸 수 있는데요. 집에 들어와서 누렁이 어딨니? 라고 물어볼 때 Where is 누렁이? 또는 Where is 누렁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누렁이가 영리하다면 알아듣고 찾아오겠죠? 화장실을 찾을 때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화장실은 영어로 restroom 또는 restroom이라고 합니다. rest, 쉬다 라는 뜻이고요. room, 방입니다. 쉬면서 볼일을 보는 곳, restroom, restroom,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영어로는 where is the restroom? 또는 Where is the restroom? 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Where is the toilet? 이라고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변소는 영어로 toilet 이지만 toilet이 변기라는 뜻도 있어서 restroom 이라고 씁니다. 이제 길을 알려줄 때 쓰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영어를 배우신다면서 내비게이션을 영어로 틀어놓으셨어요. 이 상황에서 이봐요 기사님, 저는 한국인인데 왜 영어로 저한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유? 내가 영어를 모른다고 나를 깔봤슈?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쉬운 영어는 아는 게 좋겠죠? 직진은 영어로 go straight, go, 가다 라는 뜻이고요. straight 또는 straight 직선입니다. 직선으로 가세요. 직진입니다. go straight 또는 go straight 직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좌회전은 뭐라고 할까요? turn left 또는 turn left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turn 돌다 라는 뜻이고요. left 왼쪽입니다. Turn left. 왼쪽으로 돌아라. 좌회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회전은 뭐라고 할까요? 우회전은 turn right 또는 turn right 라고 합니다. turn, 돌다 라는 뜻이고요. right, 오른쪽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회전은 turn right 또는 turn right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무엇인가를 찾을 때는 Where is 뭐뭐뭐 라고 하시면 되고요. 좌회전은 Turn left 또는 Turn left
라고 하시고요. 우회전은 turn right 또는 turn righ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영어만 구사하셔도 여러분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관은 영어로 diplomat 또는 diplomat이라고 합니다. 배우는 고통이 없다면 얻어지는 지식도 없겠죠? 영어에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또는 No pain, no gain입니다. No, 없다 라는 뜻이고요. Pain, 아프다는 뜻도 있고요. 고통을 말합니다. Gain, 얻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금송이의 실버 영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